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서해에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바로 부표 컨텐츠를 하러 왔는데요. 야, 이런데 보면은 부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확대를 해보자면 이렇게 부표들이 많이 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 부표가 여러분들 이렇게 부력에 의해서 쓰이기도 하지만 이 부력에 의해서 계속 바다에 이제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아래에 뭐 미역같이 생긴 뭐 담치, 뭐 홍합 이런 거 좀 많이 있거든요. 거의 수십 년이 지난 이 부표를 뜯으면 어떤 생물들이 나올지 한번 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라카TV입니다. 아 나이스. 잘 지내셨죠? 아 반갑습니다. 아, 항상 이제 부표 컨텐츠 할 때 여기 오는데 미주리자대라고 한 곳입니다. 근데 부표 혹시 어디 있어요? 아 저기 장터 있습니다. 아 저쪽에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부표가 여러분들 생각외로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태풍이나 이런 거 불었을 때 굴러다니는 거를 좀 뜯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여기 미조리자재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무게 때문에 계속 출렁출렁 하거든요. 여기 이제 친환경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아 이번에 친환경으로 바꾸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 부표 구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오, 야 그냥 들쳐 올리자마자. 오 이거 무슨 개야? 야, 잠깐만 여기 오 개 엄청 많네 여러분들. 잠깐만요. 얘네가 생각외로 빠른데. 자 이거 보시나요? 이게 무슨 개지? 와 와 이거 기가 막히다. 오 새우 있어? 오 나이스. 오 새우. 지금 줄무늬가 이렇게 빨간 색깔로 있고 크기는 작은데 지금 초록 색깔 포란을 했거든요. 얘는 그 미안하다 가라. 오 새로운 생물 발견했고요. 여기 또 있어요. 얘도 풀어줘야겠다. 서해에 사실 굉장히 많은 새우입니다. 좀 약간 해수 하시는 분들은 키우면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기 있는 부표는 약 10년 정도 됐다고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와 진짜 다 부식됐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부표를 만들어 놓은 곳에 오 갯강구가 있네. 야 이거 물에 잠겨 있는 건데 갯강구가 나왔어요. 사장님 이거는 홍합이죠? 오, 야, 큰 개다. 오, 큰 개, 큰 개, 큰 개. 이거 무슨 개지? 오, 야, 야, 아프다. 야, 물지 마. 미쳤다. 이거는 여러분, 부표를 뜯을 필요가 없는데요? 볼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특이한 애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불가사리인데, 아, 징그럽죠? 거미불가사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가 다리를 엄청나게 잘 끊어요. 이거 또 나오네. 그리고 저는 항상 잘 모르는 분야가 좀 해조류랑 이런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희끄무리하고 말랑말랑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제가 예전에 구독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멍게 종류의 알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아시는 분들을 조금 써서 알려주세요. 이거 뭐야? 이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일자로 달렸는데 이것도 한 생명체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따개비들이 있는데 따개비들 여러분 그 거북이라든지 고래 몸에 많이 붙어서 살아가는 이제 기생종 일종이에요. 굉장히 조금 야비한 친구들인데 좀 징그럽게 생겼죠? 에일리언 같죠? 좀 특이한 게 나올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들이 해양생물들이 붙어서 살아가는 게 신기한데 보시면 부표 엄청 많죠? 그 중에 하나만 한 거거든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유, 야. 짬뽕 해 먹어도 되겠다, 이거는. 지금 보면은, 홍합 뭉태기로 있죠? 어떻게, 요거죠, 요거. 이거죠. 이게 뭐지? 뱀. 약간 그, 그 뭐죠? 뱀 껍데기. 네, 뱀 껍데기나 그 생선 비닐 약간 그런 느낌도 나요. 자, 아 이거는 별로 없네. 되게 신기하다. 있는 것도 엄청 많고 없는 것도 없네. 자, 새롭게 하나 들쳤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오, 야 뭐야? 오, 물고기가 왜 있어? 물고기들이 여기가 이제 해조류랑 뭐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가 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붙어서 뭐 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주워 먹었나 봐요. 망독 종류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방생해 줄게요.
어이구. 자 가자. 자 걔도 너도 가고. 자 무튼 여기에서는 물고기랑 좀 특이한 애들이 딱히 있진 않네요. 얘도 넣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이게 겉에 봐서 그렇지 이거를 또 칼로 조금씩 자르잖아요. 그러면 또 신기한 게 또 나오거든요. 들어가고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많이 낡아 보이거든요. 우와, 우와 진짜. 우와 이건 다 낡았어. 우와 이거 진짜 많이 붙어 있는데? 요것도 드니까 물고기 엄청 나와요. 세줄방둑인가? 아 잘 모르겠다. 우선은 보내줄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바로 보자면 뭐야 비둘기 깃털도 있고. 와 이것도 참 궁금하다. 이게 멍게 일종의 알인가? 이거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나요 혹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또 알인데 또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 뭐라고 하셨었거든요? 또 뭐 있어? 오 야 큰 게 있다. 얘네 딱 봐도 힘이 오, 엄청 좋은데 힘이? 이야 저 보시면은 그 약간 만두개처럼 집게가 엄청 크고 얘도 해수항에서 키워도 굉장히 이쁠 것 같은 그런 귀염 뽁짝한 개도 있습니다. 되게 동글동글하네. 안쪽에 되게 많아요. 어두운 부분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그거 같다. 내장 기관인 것 같아. 오 여기 스켈레톤 쉬림프 맞네.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 바다대벌레라고 하죠. 여기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수초처럼 이런 모양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얘를 떼자면 네 요런 친구들입니다. 그냥 이런 곳에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에요. 따귀비 여기 엄청 많다. 지금 교체를 한 이 부표 같은 경우에는 다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 부식이 돼서 다 사라졌잖아요. 미세 플라스틱이라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크기 입자까지 분쇄가 돼서 물고기들이 호흡하다가 또는 이제 내장 쪽에 들어가고 그 내장을 또 저희가 물고기를 먹게 되면서 저희 몸속에 들어오는 그렇게 환경 오염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으로 부식이거나 썩지 않는 부표로 이렇게 바꾸는 추세이고 그렇게 해야지 바다가 굉장히 깔끔해지거든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설명충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칼로 조금 해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양쪽 끈 다 풀어주고 자 이걸 한번 뜯어서 안쪽을 보겠습니다. 이 안쪽까지 또 파먹는 생물들이 있기 때문인데 오 뭐야 여기 새우들이 몰려있네. 잠깐만요 새우들은 빨리 방생해 줄게요. 야 아, 이 안쪽에서 살다가 이 저를 만나 가지고 이렇게 육지 올라왔네요. 자 아 근데 여기 진짜 플라스틱 다 쪼개져 있다. 와 이 안에 새우 왜 이렇게 많아. 오 야 이게 구멍 다 났네. 어 뭐야 이거. 와 이건 아까랑 그게 큰 건가? 아까 그 물고기가? 그런 것 같아. 야 지금 보시면은 배가 엄청 볼록하죠. 제 생각엔 산란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미세 플라스틱 야 이거 진짜 많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아시죠? 한창 여름에 자연에 있는 뭐 홍합이라든지 담치 이런 걸 보시고 어? 요거 가지고 라면 끓여 먹으면 되겠다 라고 하시는데 여름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름에 이거 채취해서 드시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삭신톡신이라는 그런 독이 있어요. 우와 저 엄청 큰 게 있다 형. 형 요거 혹시 이거 한번 째볼 수 있나 여기 쪽? 스티로폼 자르는 것도 재밌네요. 소리 ASMR 사각사각 진짜 집게 엄청 컸어. 어 여기 봐봐 있잖아 여기 있잖아 맞지 있지 오, 무슨 개지? 그냥 유도만 해도 되겠다. 아 근데 이거 바다에 누우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올려놔야겠다. 오오 야 크다 야 사라졌다. 사실 방금 큰 개를 본 거 말고도 더 들어가 있을 건데 그 다 쪼개기에는 좀 그렇다. 그리고 이거를 생물들도 이제 물리적 분해를 합니다.
저희도 지금 물리적 분해를 하고 있는 건데 생물들은 작으니까 더 미세하게 분해를 시키거든요.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이기도 하죠. 빨리 볼게요. 우와, 야 얘 진짜 특이하게 생겼는데. 와 크다. 와 아까 찍게 봐서 엄청 큰 줄 알았는데 아 또 그렇게 크진 않네. 약간 여러분들 그 맹그로브 크랩 잡으러 가다 보면 나오는 크랩 있거든요. 얘랑 좀 비슷한 종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찍기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것도 힘이 엄청 세서 떼지도 못하겠다. 혹시 이 종류 아시는 분 계신지요? 자 방금 잘라서 좀 특이한 애들 봤잖아요. 그래서 저 한번 크게 구멍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크게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조금씩 뜯어 볼게요. 야, 와 구멍이 여기 있네. 사슴벌레가 파먹은 것 마냥 있어. 조심해야 돼. 여기 안에 뭐 있을 수도 있어서. 오 씨, 또 개 나왔어. 아씨, 얘가 물었어 살짝. 이야, 그 산란목 뜯는 것 같네. 산란해체도 아니고. 오 여기 그거 있다. 잠깐만, 이거 뭐야? 알인가? 얘가 여기 뭐 있잖아요. 여기 뒤에 이거 반짝이는 거 보이시나요? 무슨 알 같은데? 자, 이 정도 했는데 또 따로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마지막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 무겁죠, 같이. 너무 이거 많은 건 또 무겁더라고요. 우와. 이야. 아, 근데 이건 엄청 많진 않네. 자 한번 찢어볼게요. 네. 어? 왜요? 이거 뭐야? 쭈꾸미 있는데? 오, 오 여기 쭈꾸미 있다. 와 대박이다. 아 이게 빈틈이 있으니까. 이야 이야 여기가 서해잖아요. 갑오징어랑 쭈꾸미가 엄청 많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여기 한 마리 나온 것 같아요. 그래 너는 풀어줄게 오늘. 여기 지금 360도 다 바다인데 가끔 사슴벌레 나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거네. 석화. 굴구이 먹을 때 먹는 그 석화일 거예요 아마. 이게 자연산. 보셨죠? 이렇게 부표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한 3, 4개 정도 했는데 단기간 하는데 진짜 힘드네요. 와 근데 이거 친환경으로 바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털기도 편하고. 네. 이거 찢어질 일도 없고. 이게 또 친환경이어서 좋잖아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전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스티로폼 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사용했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와서 이제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도 참 신기하지만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생태계를 이제 파괴하는 이런 스티로폼 부표들이 점점 친환경 부표들로 개선이 되고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걸 이용하실 때는 조금 자연을 생각해서 이렇게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PPL이 아니라 그냥 자연 보호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도와주신 우리 미조리자대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부표에 물 위에 떠 있는 부표에 어떻게 생물들이 달라붙을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서해는 이제 간조 때 물이 빠지면서 수위가 낮아지고 갯벌과 부표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갯벌에 있는 생물들이 이게 헤엄쳐서 붙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바다 생물들은 보통 알을 물에다가 이제 방생을 하고 방류를 하면서 알들이 돌아다니다가 부표에 착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부화하고 살아가는 그런 종류가 많아서 그런 거기 때문입니다.